밤에 데이트하잖아요. 일 끝나고 둘다 이제 일 끝나고선 데이트를 하는데 손잡고 걸어가는데 사복경찰님이 사복경찰. 아이디 달라고 그왜 네이버 뭐 카드를 잘못했어? 남녀가 손잡고 다니면 안 된다고. 아시냐? 우리 되게 편하게 하면 안 돼요? 예, 편하게 해도 돼. 아, 좋아요. 이거 좋아요. 이런 컨셉. 약간 이렇게 하나씩 네. 이렇게 들고 이렇게. 마르하반 아나라히 케이파 할루쿰. 자, 오늘도 특별한 게스트를 모셔봤습니다. 아부다비 UAE 한국문화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자, 홍미정님.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문화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홍미정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이렇게 장소도 대여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제 건 아니죠. 네. 그 제가 이번에 그 홍미정님을 초대한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 UAE에서 생활하셨다고 알고 있어서. 네, 맞아요. 네. 저는 2007년에 네, 두바이에 처음 왔고요. 네. 한 13년 정도 지금. 네. 횟수로는 뭐 13, 14년, 네, 그렇죠? 살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14년 하시면 설마 14년 동안 여기 한국문화원에 계신 건 아니요, 아니죠? 아니요, 저희 이제 문화원은 16년도에 개원을 했고, 저는 아, 네. 2007년에 이제 처음 온 거는 저희 이제 셰프였습니다. 아, 요리사였습니다. 요리사. 네. 혹시 한식 뭐 아니 양식? 그건 저 양식이고요. 네네, 원래 양식이었고 전 9년도에 이제 아부다비로 넘어와서 이제 또 크라운 플라자 야스에 있는 네. 거기서 이제 일을 하다가 남편을 만나서 결혼까지 하고 어, 이제 눌러앉게 됐는. 남편은 한국 분이세요? 아예 영국 분입니다. 어, 영국이요? 예, 영국 사람입니다. 아, 국제 결혼하셨네. 네, 글로벌한 UAE에서. 네, 남편도 요리사. 아, 두 분이 그럼 요리하다가 네, 만나셨구나. 같이, 네. 아, 혹시 그럼 궁금한 게 있는데 이렇게 두바이나 아부다비 호텔 같은 데서 요리를 하시면 네. 그 막 담당하시는 분들 중에 막 아랍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 약간 스타일이 한국 그 약간 그 주방 스타일하고 느낌 다른가요? 아랍? 아니요, 주방은 한국 저도 한국에서 이제 한 4년 정도 근무를 했고 4년 네. 조금 넘게 근무를 했었는데 주방은 전 세계 어디 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어디 가나 힘들어요? 소리를 지르고 집어 던지고 아 진짜요? 네. 칼은 집어던지면 안 되는데 뭐, 큰일 나는데. 가장 이제 한인으로서 가장 그거 한 거는 한국 슈퍼. 한국 슈퍼. 2007년도에 한국 슈퍼 한 개 있었습니다. 한 개 있었어요? UAE 통틀어 한 개. 지금 엄청 많던데 보니까. 지금 되게 많잖아요. 네. 메트로 없었고요. 아 메트로 없었다고? 메트로 두바이에 없었지. 없었어요? 그 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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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요즘에는 뭐 이렇게 외국 분들이 많으시니까 술집도 많다고 하는데 예전에 안 그랬죠? 예전에는 다 호텔 대부분이 호텔이었고요. 저는 이제 자주 가던 데가 두바이 아이리시 빌리지. 네. 지금은 되게 많죠, 근데. 지금은 뭐 워낙 구하기도 외국인이 워낙 많다 보니까 구하기도 쉽고 밤에 네. 데이트하잖아요. 네. 일 끝나고 둘 다 이제 일 끝나고선 데이트를 하는데 손잡고 걸어가는데 사복경찰님 사복경찰 아이디 달라고 그 네이버 뭐 카드를 잘못했어? 남녀가 손잡고 다니면 안 된다고 아시냐? 결혼하지 않는 남녀가 손잡고 다니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경찰이 우리 잡았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카드 너 아이디 보여달라고 그래갖고 손잡고 다녔다고? 네. 그러고선 결혼하고선 3년 동안 네. 우리 그 메리지 서티피케이트 있잖아요. 그 아, 그 증명을 해줘야 돼요 또 자유 결혼 증명서 네. 혹시 몰라가지고 카피해가지고 지갑에 넣고 다녔어요. 우리. 혹시 나 손잡고 다니다 또 아, 와가지고 너 뭐 이게 손잡고 안 된다고 안 된다, 할까봐 그럴까봐 큰일 나요. 손잡고 다녀요. 여자친구랑 손잡고 다니면 큰일 나요. 지금 요즘은 그게 낫죠? 요즘은 괜찮아요. 요즘은 괜찮아요. 아 괜찮지. 그러면 뭐 개원 때부터 계셨으면 아무래도 한 5년? 그쵸, 거의 횟수로 5년, 5년 정도 되는데 그때랑 뭐 5년이지만 그래도 사실 꽤 되는 기간인데 차이가 있을까요? 있어요. 저희가 한번 네. 어린 친구들 한번 받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수업이 안 돼. 안 돼. 너무 막 정신이 없어요. 너무 흥분돼 있어 약간. 아 너무 너무 기쁜 거야. 내가 한국말을 배워? 우리 오빠들의 언어를 배워? 막 이것 때문에 지금 너무 기쁜 거야. 그래서 수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적정 기준으로 나는 게 이제 14세 이상. 14세 이상.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많이 오고요. 요즘에 온라인밖에 안 해서 좀 아쉽겠네요. 아 그렇죠. 저희 오프라인을 해야 저희도 약간 이렇게 나가서 사람들 막 소리 지르는 거 막 듣고 그러면은 뭔가 뿌듯함? 막 좀 있거든요. 약간 막 저희도 같이 막 흥분됐다가 네. 이게 끝났구나. 안도의 이거 뭐 이런 감정과 보람과 애들이 이제 가면서 너무 고맙다고 이런 공연 보여줘서 너무 고맙다고 한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되게 기분 좋아요. 진짜 기분 그렇죠. 좋아요. 뿌듯하시겠네요. 그런 거 들 때마다.
UAE에서 이런 점만큼은 진짜 최고다. 뭐 한국과 비교해도 더 좋고 진짜 이런 점은 최고다. 또 한국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 UAE랑 그렇죠. 한국 관계가 좀 좋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한국 사람으로서는 나쁘진 않아요. 대우가 그래도 대우가 예, 너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오, 오. 나 한국 좋아해 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좋은 것 같아요. 한국 사람으로서 네, 여기 한국 살아도 사람으로서. 네. 크게 뭐 차별이라든지 이런 걸 그렇죠. 많이 그렇다면 반대로 아직까지 13년 계시면서도 아 이런 점 좀 불편하다 이런 점은 사실은 10년 이상 다른 뭐 한 나라에서 살게 되면 영주권 문제랑 뭐 이런 게 좀 해결이 제가 뭐 다른 나라에 갔었으면 충분히 영주권을 그쵸. 따고도 남을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쵸. 지금까지도 계속 거주비자가 연장이 되는 건 사실은 외국인으로서는 쉽진 않아요 불안정하죠 네 불안정하죠 뭔가. 마지막으로 이거 네. 보시는 분들, 뭐 UAE 분들이나 아니면 뭐 찾아오시는 분들이나 뭐 오세요. 네. UAE 한국문화원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네. 지금은 닫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열릴 예정이고요. 저희 온라인 공연 같은 거 많이 네. 하고 있거든요. 네. 온라인 이벤트도 하고. 근데 매번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셔가지고 새로운 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함디도 있습니다. 잘생긴 함디. 네. 제일 잘생겼어요. 마스코트 이거 약간 홍보 모델로 써야 되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아유 저기 많이 써요. 많이 써요? 네. 간판에다가 이제 얼굴에서 저 아마 이름 새길 거예요. 이름 새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네. 인사 이렇게 빠이빠이 해주세요. 빠이빠이. 마살라마. 마살라마. 네.